25일 바르게 살기 운동 동두천 시어비회가 신천교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원 약 40명이 참가하며 하천 주변 무단 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환경 미화 활동을 했습니다. 금일 캠페인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동두천 시어비회는 다가올 여름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천변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중앙공원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동두천 시어비회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 공정사회 실천 캠페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매월 전개하고 있습니다.